오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는 주기도문으로서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성경 전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 곧 성경의 중심 사상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같은 기도의 삶을 따라 살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능력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배와 그물과 부침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모든 것을 걸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아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정신과 무시당할 때 분노와 감정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를 하지만 그리스도 그 자신들이 고아의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 알려주시는 말씀이 먼저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모심으로 교제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협력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할때 이해하지 못하고 땅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통하지 않고 그들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뜻이 다르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아버지와 제자들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말로써 사랑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간절히 원하며 진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를 모신다고 생각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품성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행위를 할지라도 아버지 없는 고아로서 제자와 같은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것이 되고 그분의 가신 길이 나의 길이 되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고 동거하며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는 아버지를 모시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음으로 상대방의 뜻을 알고 이해하며 원하는 바를 깨닫고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하며 사는 삶의 교제가 대화이며 대화 속에 서로에 대한 신뢰감과 연합으로써 생애의 목적과 사상과 뜻하는 바가 하나로 성취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되어지면 대화의 단절을 초래하고 서로의 뜻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목적하는 바가 이룰 수 없고 하나가 될수 없게 되는데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면
결국 분리로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되고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과 낭망이 따라오므로 한결같은 관계가 유지되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 간의 관계는 한결같은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행복과 기쁨이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것은 서로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건전한 가정은 가족 간의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부부관계와 자녀의 관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건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화가 잘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가정은 서로 이해하려고 배려를 하여주고 맞추며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비교적 건전한 가정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람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은 항상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희생정신을 발휘할 뿐 항상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희생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뜻이 일치될 때만 가능한 것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가정이 이루어지는 일로서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인 바른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뜻이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나 바른 교제와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바른 교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대화로 내 생각이 강하고 주장하는 바가 강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므로 대화를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며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를 할 때 자기의 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진정한 겸손이 나타나 비워진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자 모든 집중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고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추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열방과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고 부탁하고 싶은 거, 요구하고 싶은 거, 질문, 무엇인가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는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이시고 희생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며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죄인들을 살리는 일이 되었으며 자신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이며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쉬는 곳으로 안식입니다. 안식의 주인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완전한 쉼 속에 들어가 언약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버지의 뜻은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참음은 꾹꾹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쁨으로 참아지는 일로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곧 죄인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에게 분과 노를 그치고 버려질 수 있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품성을 오해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말을 많이 하여 긴 시간 정성과 열성을 들여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아버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유를 맞추고 졸라대고 때를 써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마치 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에게 얻어내기 위하여 온갖 일을 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정신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아버지로부터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재물과 현세의 유익과 직업과 사업, 지위 등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 하나님의 그 사랑과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부터 얻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품성의 오해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알고 모시고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도록 당부하십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교제로서 아버지를 사랑할 때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는 고아들이 항상 아버지의 일을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같은 고민과 염려를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언약이 맺어져 같이 성소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이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게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모실 때 아버지는 책임지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데도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고아는 항상 자신이 책임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도움을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며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며 그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자신이 아버지 대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짐을 짊어지며 살게 됩니다. 그것은 맡기지 못한 결과 많은 스트레스를 지고 홀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싫은 자녀는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과 자녀의 뜻이 다르면 고아가 되며 걱정하며 이방인의 생각과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이 좋아하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또한 준비한다면 이방인의 기도와 삶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때를 쓰면 요청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와 기도회, 부흥회, 집회 등에 가서 울부짖으며 얻어내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재물과 좋은 모든 것들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순간에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와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기도하는 법을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5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 밤중에 이웃 벗에게 가서 떡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친구가 잠자리에 누워 일어나 친구에게 떡을 주는 것이 귀찮아서 떡을 줄 수는 없지만 없어도 하도 강청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친구도 간절히 청하게 되면 떡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에서도 떡을 빌려주는데 하늘아버지께서 끈질기게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하라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인간적인 친구처럼 하나님도 주시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구하니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내용의 초점이 계속적으로 강청할 마음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9절에 그 다음 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하나님과 교제에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또 그분께서 강청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구하는 자의 마음의 절실함, 절박감, 얻고자 하는 전념과 열정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랑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성령을 얻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기 위하여 모든 의지와 뜻을 들이면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이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자녀가 그것을 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자녀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한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과 자녀의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와 자녀가 동거하여 성전에서 서로 함께 거하며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며 생명을 얻게 되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제자들의 심령에 모심으로 자신들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의로우신 삶을 행하며 사는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며 그렇게 살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의 품성에 참여케 하여 되어 아버지와 함께 언약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함께 영원히 동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아버지로서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기도가 바로 이 제자들이 그러한 기도로서 응답을 받아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